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온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해서 김민석 정책위 의장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장님. 일단 네. 좀 늦었지만 정책위 의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양곡법 여쭤보기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대한의사협회하고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이 있잖아요. 네. 대한의사협회 이야기가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좀 대화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끝부분을 들었는데 네. 간호법하고 의료법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네, 네. 네, 간호법은 사실은 저희가 듣기에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굉장히 대화를 오래 해서 내용이 거의 정리가 돼 있어서 실은 의사협회에서도 간호법보다는 의료법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걸로 사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그래서 간호법은 뭐 충분히 대화를 했고 사실은 여야 간에도 내용적으로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의료법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 전문직의 경우에 이제 그것을 면허를 상실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에도 일반적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통과된 법에 준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면허를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건 전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서 현재와 같이 된 것인데요. 의사협회에서 뭐 의료법, 간호법 이런 문제를 사실은 뭐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뭐 연계시키고 뭐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얼마든지 지금까지도 그렇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간호법의 경우는 사실상 충분히 논의도 했고 또 절차도 다 거쳤고 또 저희가 볼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료법에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의사 단체는 물론이고 여당하고도 상당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대화가 충분히 됐고 다만 의료법 네, 같은 경우는 네,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건가요? 아니 상임위에서 이미 사실은 내용을 거쳐서 다 손을 볼 만큼 다 본 건데 예, 예. 그냥 저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전원이 반대한 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조차도 찬성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제가 의료법 말씀하신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처음에 그랬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 이제 통과된 상태로 와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곡법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국회로 이제 다시 이제 공이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제 의결은 할 수 있지만 제 의결은 3분의 2의 찬성을 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숫자상으로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들이 자유 투표를 정말 한다면은 네. 자기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한다면은 이게 그렇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무리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투표를 한다면 저는 사실은 재의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참 묘한 걸 봤는데 이게 또 공개 투표를 공개하지 않게 돼 있는 요게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기명 투표입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차라리 저는 이런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인사가 아닌데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법이 네. 좀 잘못된 대목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인사에 관한 투표도 아닌데 이게 그 제가 지금 그렇게 저는 얼핏 들었어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개 투표를 한다면은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면은 사실은 이거를 그냥 무작정 반대
원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야당 욕할 때 주로 쓰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정부 여당하고 대통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형국이 돼서 참 난감합니다만은 네. 조금 더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생산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잉이 안 되도록 하고 가격 안정을 시키고 그러고도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여서 원래 방점은 생산 조정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생산 조정을 잘해서 가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건데 네. 지금 현재 가격 폭락을 막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은 없이 그냥 막 반대를 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로서는 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제가 그 질문 드리고자 했던 거에 대해서 미리 그 답을 주신 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리면 네, 네, 네. 여당 쪽에서는 아니 그 민주당 왜 문재인 정권 때는 처리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그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문제를 관리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 타생산물 타작물 지원에 대한 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산조정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제도를 이어받던가 네. 아니면 자기들이 다른 제도를 만들던가. 그런데 네.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가 이 제도를 법으로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걸 이어받던가 아니면 이 국회에서 한 걸 통과시키던가 아니면 저희가 차라리 다른 법이라도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놓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정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 법을 한시적으로 한번 시험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달리하자라고라도 여당에서 얘기했었어야 해요. 그것이 합리적이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시 다수당이 되거나 예. 하면은 그때 가서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있고 가격은 폭락했고 대책은 안 내놓고 법을 내놓으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도대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논리가 그러면 그 쌀 재배 농가 말고 다른 그 작물 재배하는 농가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당연히 있죠. 모든 예. 정책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요. 예. 쌀 가격 폭락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쌀 재배 면적 생산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줄고 가격도 안정이 됐던 겁니다. 네네. 당연히 이 현재 진행돼 저희가 지금 제기한 현재의 양곡관리법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쌀값 안정하고 쌀 농민 보호법인데 그것을 하면 점진적으로 당연히 면적 조정이 되고 생산 조정이 되면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궁극적으로 보완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민주당이 법안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그 신규 입법을 해서 이제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요. 같이 네. 지도부하고 공유를 해서 네. 일단 저는 이게 너무 상식에 안 맞는 거부권 행사고 일종의 발목 잡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갖고 국민들께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토론을 해서 재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재의결이 우선이다. 예. 상식이 안 맞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거 완전히 발목 잡기이죠. 네, 아니면 대안을 내놓든가. 그런데 네. 어제도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지금 이제 말을 막 거창하게 프레임을 붙여서 뭐 강제 매수법이지 뭐니 했는데 잉여가 생길 경우에 매수를 하라는 거지. 애초에 법의 취지는 과잉 생산 자체를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생산 조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 뒷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정말 그게 문제라면 차라리 여당이 생산조정법이나 또는 과잉생산방지법을 내라고 하세요. 근데 안 내나요? 어제도 그거를 저 총리한테 질문을 했는데도 그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당치고는 참 이상하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걸 국민들께 좀 더 알리고 네. 그냥 우리가 평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정 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 그렇게
예를 들어 야당이 내놓은 다 법이 돼서 싫다면은 한시적으로도 하자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조차 가지고 있어서 예. 일단은 조금 더 이걸 문제를 재해결되도록 원래대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의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하나의 어떤 수정 타협안이라는 게 일단 한시적으로 시행해보고 나중에 다시 하자 이게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하거나 제안하는 건 아니고 여당이 정상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야죠.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던가. 근데 요새 가령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안도 그렇고 이 뭐 공공요금도 그렇고 결국은 저희 민주당이 제안할 거다 또는 이런 또는 야당이 알겠습니다. 주장했던 걸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반대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아 이게 답이 없구나 하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무기명 투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국회법 예. 제112조에 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러니까 거부권 예. 행사된 법률안은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아, 그게 맞군요. 제가 예. 어제 들었어요.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사와 그건... 대통령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왜냐하면 그래도. 미국은 인사 투표도 다 공개 투표고요. 예. 유럽은 의장단 투표만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회법에 비공개 투표를 너무 많이 지금 해놔서 사실은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들어갈 거다라는 보도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회부된 어떤 본회의 이제 넘어가 있는 것들 그대로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까 당에서는? 지금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상식에도 뭐 상식적으로 볼 때나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법들을 계속 거부권하고 발목 잡는다. 일종의 국정 발목을 잡는 건 민생 발목을 잡는 건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전 그러나 사실 정부 여당에 좋을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지율만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상이라면 네. 또 연달아 무슨 법들을 그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모든 거 다 거부권 행사는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아니, 정상이라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지율 떨어질 건데요. 지금 저 이 양곡관리법도 저렇게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지역과 세대에서도 야, 거부권은 안 된다는 게 과반수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이걸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거부권 행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자존심과 오기를 세울 때가 따로 있지 예. 인생의 자존심을 세우는 건 일본 가서 세우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가령 뭐 가령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 또는 야당이 제안한 거 이런 거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식의 오기와 자존심은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차라리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1대1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여야 당대표가 1대1 토론을 하거나 차라리 여야 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앞에서 1대1 토론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대화와 알겠습니다. 토론으로 풀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